자, 이 정책론은 네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네개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예, 한 문항 정도씩 언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평균 한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또한 6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인용하냐면 공법에서. 예. 또는, 감정평가 이론 있죠. 예. 거기에서도 활용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제도나 수단이 바뀌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매년 얘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애들은 돌아가면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주택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참고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이게 토지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급격히 상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있죠. 땅값이 비싸면 우리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로 이용하는 집약적 이용이 유도될 텐데, 3번에 보면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그래서, 예,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답을 풀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물어보는 건데, 5번은 개발 부담금에 부과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죠. 토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거나 투기 문제를 해소하거나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거나 난개발에 의한 기반설이 부족할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있죠. 직접 개입하고요. 예, 간접 개입이 있죠. 예, 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 기구에 참여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주로 뭐가 많았었어요? 수단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도 일단 공이라도 띄워보는 거예요. 공이라도. 그러면 공공토지 비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토지은행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을 띄우면은 공영개발이 나오면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또는 매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이 있죠. 왜 이거를 공을 나열을 해드렸냐면 시험장에 막상 갔는데 안 떠올라요. 그러면 공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 들어가는 게뭐 있었지라고 했다가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가 쭉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간접 개입 있죠? 이거는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종 부담금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있죠? 예, 그래서 재산세, 보유세 있죠? 종부세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금융의 어떤 지원 제도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들 가지고 해서 대부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언급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 3번 문제도 보시면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서 공 들어가죠. 그다음에 거기 공영개발이 있죠. 공공임대주택 들어가 있죠. 일단 공 들어간 애가 3개지잖아요. 근데 거기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두번 취득세 밑에 가면 토지 수용이라고 있죠. 토지 수용을 하는 게 공영개발에서 토지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을 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나머지에 보시면은, 자,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것도 있죠. 개발부담금 있죠. 대부비율 있죠. 얘들은 다 간접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세금에 보면, 그 종부세라는 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보유세라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이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주로 써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이 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보유세 강화하는 거예요. 보유세. 그런데 그 4번 그래서 이제 3번은 답이 몇 개겠어요? 4개. 그죠? 예. 그다음에 4번에 가면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이라서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옆에 5번을 가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직접 개입 방식이라서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그 4번 문제 가시면 5번 지문이 있죠.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개발이냐면 공용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그런 식의 지문을 또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가게 되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놨죠. 이 표현을 5번 문제에서는 5번 지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유발이 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분양가나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또는 과세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거죠. 원래는 시장의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만약에 가격을 통제하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든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는 늘어나냐면 수요는 늘어나요. 그죠? 근데 공급은 줄어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이게 거래되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도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 갖고 거래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에 따른 이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조세 부과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거고 예, 5월달 되면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고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지만 지문이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자주 나오는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6번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예, 어쨌든 예, 여러분 그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 거죠. 예,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여기 지역이 있을 때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놓고요.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그러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상에 뭐를 얻게 되냐면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러면은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보존보다는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나은 지역이다. 아니다. 보존이 더 나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될 수가 있죠. 이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게 여기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예, 토지 적성 평가제도 있죠. 시장에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있죠. 예, 그거를 조정해야 한 제도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토지 적성 평가제도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 번 시험에도 또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됐을 때 하는 거를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틀려도 좋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로 뱉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서 뭔가는 맴돌고 있는데 그게 완성된 단어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완성된 단어로 나와야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죠. 미세한 차이가 그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뭔가가 하여간 투박하지만서도 설명을 해요. 근데 안 되는 분은 그게 안 돼요. 몇 개가. 그 차이가 커요. 그거를 자꾸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여기 만약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민법을 잘하면 그 양반이 민법을 설명을 해보고 누가 개론을 잘하면 개론을 설명을 해보고 공법을 잘하면 그거를 설명을 해보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리가 돼요.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듣는 사람은 여기 강의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쭉 갈 때 내용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붙어갖고 얘기할 때 그게 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의 뭐 능력은 충분히들 갖고 계실 테니까 잘 하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에서는 3번이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가보시게 되면 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거 물어봤죠. 예, 여기서 들어가는 게 4번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IMF가 터진 직후에 이거 폐기된 거예요. 이게 그때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밑에 문제 8번 있죠. 자,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잖아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되고 있죠.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또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 9번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 2번 지문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그랬죠. 네, 택지 소유 우리가 그 부담 상한제에 대한 부분에 적용하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요. 도시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개발 제한구역 있죠. 예,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5번에 가면 국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문도 근래 또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에 나온 것 있죠.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에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이렇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한 답은 5번으로 주든가 유인 지문을 쓸 때는 1번으로 주든가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있잖아요. 여기도 토지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도 가끔씩 나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용어 정도는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거기 5번 지문을 보시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틀릴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넘는데 문제는 자가 소유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자가 소유 비율이 한 50%에 조금 못 미치나 그래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도 왜 언론에서 소개됐지만 주택 가격 7억 이상 있죠. 응? 네, 이거 살 때 융자 낀 사람이 있잖아요. 융자 받은 금액의 80% 이상을 집값 상승으로 이거 상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60% 하더라도 한 4억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7억짜리가 최소한 못해도 한 10억 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4억 받아서 한 3억 원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집값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사는 게 집을 사는데 가격이 비싼 거를 살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 있는 양반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증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주로 어디 거 사주냐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추세가 뭐냐면 그냥 작은 거 여러 개보다는 똘똘한 거 하나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돈 있는 양반들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거기가. 근데 그게 떨어져 봐야 10억인데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지겠어요. 또는 떨어져.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진 못할 거 아니에요. 반값으로. 그 반값 떨어지면은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가격 대비 한 40% 정도가 융자가 껴있다고요. 융자가 껴있는데 10억에서 40% 떨어지게 되면 6억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은 한 30억 되니까 괜찮겠죠. 표정이 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11번은 지극히 그렇게 상층인 관계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2번의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놨죠. 아까 앞에서 들어봤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제든지 재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공토지 비축제도 나오죠. 그게 토지은행 제도잖아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3번에 가면은 헨리 조지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한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이게 토지세라는 게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유세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고 해놨죠. 근데 임대료 규제를 해서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낮아야 돼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아지게 되면요. 시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아, 변화가 없죠. 우리가 단기의 개념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게 시장 임대료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선에서. 만약에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임대료 주고 있는 임차자들이 현재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잖아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시장에는. 근데 이 표현도 가끔 한 번씩 써요. 균형 임대료보다 높았을 때. 그죠? 좀 피곤하신가요? 괜찮나요? 네? 아니 한 5분 전서부터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 시간이 조금 그런 거죠. 뭐 거의 다 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몇 문제만 더 풀면 예, 오늘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이게 또 선생님 또 타협 봐야 돼요. 이게 또 계속 끌고 가면요. 또 그냥 몸이 거의 뭐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어? 박재님 안약 놓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그걸 액션으로 보여주네. 그래도 선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또 부담스럽잖아. 이게 또 저기까지 해서 눈이 아프다 뭐 이걸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가 좀 지치면은 그런 표정이 나와요. 일단 자세가 약간 허물어지면서 흙깃 시계를 한번 봐요. 그리고 한숨을 한번 푹 쉰 다음에 저를 한번 쳐다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거를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눈동자도 지금 처음에 눈동자하고는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아니, 제가 무슨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왜 매번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예? 아, 눈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예, 여기 13번하고 14번 있죠? 예, 여기까지는 일단 풀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두 문제로 타협 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두 문제? 그래. 이래놓고 이거 설명을 30분 하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간단한 거죠. 자, 13번에 보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나요? 그죠? 단독주택 안에서 이 표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별 공시가가 있었고요. 개별 주택가격이 있었죠.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복식복식 해가지고. 거기 13번에 1번 지문 있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예, 거기 보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라고 해놨죠? 1번 지문에. 예, 그냥 요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이에요. 예, 법령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놨죠. 이게 틀린 지문이죠.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해요?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개 들어간 애들만 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감정평가상의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공토지 비축할 때 있죠. 예, 비축할 때 그러면 비축하는 토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양도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제 수용은 안 되는 거예요. 협의 매수예요. 그죠? 토지 선매 있죠? 이번에 뭐 토지 선매 나오잖아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게 틀린 거예요. 협의 매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디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예, 30일. 그죠? 예. 그게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죠?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택 선분양 제도 있죠? 예,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에 대한 자금도 더 많다라고 해놨죠. 그게 틀린 거죠. 예, 그건 후분양 제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5번을 준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령상 몇년 이상, 8년 이상. 요게 왜 이때 나왔냐면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원래 준공공 임대주택이었다가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14번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 있죠. 예, 여기에서 이번에 도시 군 관리 계획 있죠. 예, 그 다음에 개발 손실 보상제라든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답은 4번을 줬어요.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한계에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라고 해놓은 것도 있죠. 이게 공법의 법령상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나왔을 때 2차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어려웠던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이 이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거 다 배웠던 양반들은 간단한 거죠. 그게. 근데 작년에 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항의가 빗발친 거죠. 그게. 아니, 이게 무슨 학개론 문제냐고 또 난리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지양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작년에 그 1차 합격자가 2만 한 7천 명 정도?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작년 특히 민법이 쉬웠다고 학생들이 대부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요. 민법에서 학개론, 학개론에서 다시 민법, 난이도 조정이 조금씩. 그러니까 열심히 해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시장 실패 원인서부터 해서 쭉 투자론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쭉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네 번, 다섯 번 사이에서 어쨌든 이거 마무리까지 하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문제 비교하면서 웬만한 문제면 다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면. 그래서 자꾸 보시고 지문 나중에 확인 다 해보시면은 비슷한 짐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건 투자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비슷해요. 그리고 간평 쪽을 가보시게 되면 다 계산 문제밖에 없어요. 삼방식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유념해서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기운들 내시고 어? 어차피 뭐 돼야 된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네,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혼자 물어보기 힘들면, 예, 공통으로 같이 물어보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